프랑스의 영웅 나폴레옹, 독일의 문호 괴테, 그리고 우리의 민족 지도자 김구 선생님, 인천 상륙작전의 맥아더 장군, 화기장패의 조영남 씨. 자,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의 공통점이 과연 무엇일까요? 그렇습니다. 이분들은 안경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분들이시죠. 자, 만약에 나폴레옹이 안경을 쓰지 않았더라면 세계 정복이 어려웠을지도 모른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존 블록맨은 2000년 동안 만들어진 발명품 중에서 가장 위대한 발명품은 안경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세계 역사를 바꾼 제2의 눈 안경. 오늘의 추적 아이디어는 안경에 숨겨진 이야기들을 파헤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같이 가시죠. 추적 아이디어 하나, 여러 가지로 불똥이 된 초기 안경데이. 안경이 처음 개발됐을 당시 그 모양은 지금과 많이 달랐습니다. 골라 자식도 골라 아줌마도 골라 네 맘대로 골라 자 아저씨 골라 아줌마도 골라 네 맘대로 골라 다 골라 자 안 골라 아저씨 자 아, 예 저거 좀 보여줘요. 아, 잘 써봐요. 눈에 잘 맞나? 아, 자 거리가 없네. 당시 안경들은 도수가 제대로 구별되지 않아 안경을 사려는 사람들은 눈에 맞는 안경이 나타날 때까지 일일이 써보고 찾아야 했는데 그야말로 제 눈에 딱 맞는 안경을 찾기란 하늘의 별 따기였죠. 힘들었겠어요. 힘들죠. 잘못 선택하면 또 눈이 더 나빠질 수. 그러나 불편함은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제대로 좀 들어봐. 아이 마님이 좀 안경 좀 코에 올려봐요. 이렇게 가만히 있어요. 숨 쉬지 말고요. 아, 귀걸이가 없어. 아, 다리가 없어서. 다리 옆에가. 숨 쉬지 말란 말이에요. 하나, 둘, 셋. 안경의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늘 고민이었던 마담 밸런스. 당시 안경엔 다리가 없어 코 위에 올려놓고 균형을 잡기가 매우 어려웠는데요. 심지어 안경을 쓰기에 숨까지 참아야 했죠. 아유, 저 어디 신경 쓰여서 쓰겠어요. 잠깐만 휴식이에요. 잠깐만, 이거 되게 어려웠네요. 또한 당시 안경테는 거북이 등껍질이나 돌을 깎아 만들었습니다. 그 무게가 코를 눌러 두통에 시달리는 일이 많아지자 안경을 쓰는 사람들은 하루에도 몇 번씩 안경을 벗고 휴식을 취해야만 했습니다. 저게 보통 일이 아니었습니다. 안경이 지금과 같은 다리를 달게 된 것은 18세기 중반이 되어서였습니다. 그전엔 실을 이용한 실다리 안경이나 조선 선조 때 학자 김성일이 썼던 안경처럼 양쪽에 끈을 묶어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래도 이건 양호한 편이었죠. 그 이전까지는 두 개의 안경알을 커다란 못으로만 고정시킨 이 대못 안경이 전부였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최초의 안경은 누가, 언제, 무엇 때문에 만들었을까요? 추적 아이디어 2, 최초의 안경 개발자는? 13세기 말 영국. 내가 누구게? 나는 볼록 렌즈를 발명시킨 로저 베이컨이야. 내가 렌즈에 대해서 한마디 해주지. 내 렌즈는 호빵이야. 왜요? 생긴 게 아주 빵빵하지. 잠깐, 한 가지 더. 내 렌즈는 뻥튀기야. 왜요? 뭐든지 다 크게 볼 수 있지. 이걸로 벼룩의 간도 볼 수 있단 말이야. 어때? 보고 싶지? 보고 싶지? 어? 보여줄까? 그래, 한번 보자고. 베이컨의 볼록 렌즈는 심지어 아주 작은 벼룩까지 볼 수 있었다고 합니다. 저게 간이구나. 네, 저는 13세기 영국에서 살았던 로저 베이컨인데요. 수정으로 만든 이 볼록 렌즈를 실용화시킨 역사적인 인물이라고 할 수도 있죠. 13세기 후반 당시 이탈리아에선 유리 가공 기술이 발달해 있었는데요. 베이컨의 볼록 렌즈가 이 유리 가공 기술과 합쳐져 최초의 안경을 탄생시켰습니다. 눈이 나빠져서 고민이었던 이 남자. 날이 갈수록 떨어지는 시력 때문에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니었는데요. 눈이 나쁜 이 사람 때문에 동료들은 늘 마음이 아팠습니다. 여보게, 자네 눈이 계속 그런가? 그러게나 말이세. 앞이 자꾸 캄캄하고. 아, 맞다.
베이컨이 만든 볼록 렌즈를 우연히 이거. 접하게 된 이 남자. 어? 이게 뭔가? 우리 애들이 어디서 주워왔는다 말이야. 유리 같기도 하고. 아무튼 자네 생각이라서 가져와봤네. 와, 잘 보이네. 그렇지, 그렇지. 세상이 이렇게 크게 보이다니. 정말 놀라워. 맞다. 유리로 만든 이것을 눈에다 끼고 다니면? 그래, 바로 이거야. 유리카! 안경의 최초의 기원은 그 이탈리아 프로렌스 지방의 성 마리오 마지오 사원에 있는 그 안경 발명자 살비노 다마토 여기 잠들다 1317이라는 비문이 있습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13세기 후반경에 안경이 출현되지 않았나 짐작되고요. 바로 이것이 대못 안경이라는 것입니다. 최초의 안경은 이런 모습이었다고 합니다. 조금 모양이 이상하죠? 그런데 여러분, 안경을 쓰면 사람은 인상이 달라진다고 해요. 자, 한번 써보겠습니다. 인상이 많이 달라 보입니까? 아하, 공부 정말 열심히 한 학생 같죠? 아이고, 어지러워. 자, 지금 보시는 이 안경은 5.16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썼던 안경이고요. 그리고 이 안경, 이 안경은 이승만 박사와 그리고 그의 영부인 프란체스카 여사가 썼던 안경입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최기하 대통령이 썼던 그 안경 기억나시죠? 바로 이 안경입니다. 최기하 대통령의 트레이드마크였죠. 예. 자, 하지만 이 안경이 역사적으로 볼 때 시력 교정이나 그리고 인상 때문에 꼭 썼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옛날 중국에서는 재판관들이 정말 특이한 안경을 썼다고 하는데요. 어떤 모양의 안경들이었을까요? 추적 아이디어식 최초의 선글라스는 15세기 중국 당시 유명한 판관이었던 표정천. 그래, 너희들은 무슨 일로 왔느냐? 아이고, 글쎄 재판관님. 잠깐! 계속 가거라. 아니, 제가 기르는 닭이 하필이면 이 옆에 있는 집에 들어와서 알을 낳았는데 아이고 세상에, 그 알이 자기네 거라서 뿌둑뿌둑 우기는 겁니다. 비록 남의 집에 가서 낳았다 하더라도 내 닭이 낳은 건 내 거지. 아니죠, 재판관님. 제 말 좀 들어보십시오. 그 닭이 제 발로 나와서 떡하니 알을 낳았는데 그걸 왜 제가 돌려줘야만 합니까요? 어머나, 무슨 소리야? 제 발로 걸어와 내 집에서 낳았으니 당연히 알은 내 거지? 아니, 그럼 내가 당신네 집에 들어와서 애를 낳으면 그 애가 당신 자식이야, 당신 자식? 우리 집에서 낳았으니까 내 거야! 어떻게 그게 당신 거야? 이게 문제, 그 알이냐? 예. 나 명판관 표청천이 이제 판결을 하겠다. 서로 자기 알이라고 우기니 어쩔 수가 없구나. 여봐라! 예! 이 알을 반으로 똑같이 나누거라. 예, 알겠습니다. 하! 아니, 되옵니다. 그러면 그 알이 다 깨지지 않습니까? 그냥 이 알을 여인에게 주십시오. 어디서 많이 보던 얘기죠? 네. 네. 많이 보던 판결이네요. 예. 알로 바뀌었어요. 네. 감히 남의 아래에 욕심을 내다니! 내 너의 벌을 엄중히 다스리리라! 오늘부터 닭을 키워 이 여인에게 알을 하나씩 가져다 주도록 하거라! 15세기 이전 중국의 판관들은 법정에서 눈의 표정을 가리기 위해 검은 색안경을 썼는데요. 이것이 바로 최초의 선글라스라고 합니다. 멋있다. 감사합니다. 자, 선글라스는요, 20세기에 들어와서 헐리우드 스타들에 의해서 폭발적인 인기를 얻게 됩니다. 지금까지 언급한 안경들은 모두 유리안경이에요, 유리안경. 유리. 자, 그렇다면 이 유리안경 이전에 안경과 비슷한 것들은 없었을까요? 천만에! 고대 이집트에서는 이런 유리병을 통해서 글자를 보면 글자가 더 크게 보인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고대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 아시죠? 그 네로 황제는 정말 특이한 안경을 썼다고 하는데 어떤 안경이었을까요? 보여주세요! 추적 아이디어는 네로 황제도 안경을 썼다? 고대 로마의 컬로세움 경기장.
봐라, 비빌리우스. 네, 새야. 오늘 짐에 패션이 어떠한가? 황제 폐하께서는 로마 패션을 기존이시냐? 이 시대 최고의 패스트 드레스로서 언제나 파마르의 별과 같은 존재십니다. 이봐, 경비병. 자넨 어떻게 생각하나? 오늘 의상과 헤어는 좀 안 어울리는 것 같습니다. 뭐라? 이봐라, 비빌리우스. 배야. 대체 심사를 어떻게 하게 저런 놈들이 위대한 로마 제국의 군이라고 까부는 거지? 시력 검사를 하긴 하는 거야? 그럼요. 시력 검사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저놈을 당장 저쪽으로 내려보내! 황제에 대한 불경주로 맹수의 먹잇감이 되어버린 불쌍한 경비병. 배가 죽을 죄를 졌습니다. 배가! 자, 시작! 폭군 네로 황제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벌어지는 맹수와 검투사들의 울고 뜯기는 잔인한 살인 게임을 자주 즐겼습니다. 그거. 예, 여기 있습니다, 폐하. 로마의 폭군 네로 황제는 검투장에서의 경기 모습을 자세히 관찰하기 위해 잘 깎인 보석을 눈에 대고 경기 장면을 지켜봤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잠깐! 조금 전 끌려나가 맹수의 먹이가 된 경비병의 얘기를 한번 들어볼까요? 이 사람은 올해로 갓 20살이 된 신체 건강한 고대 로마의 청년인데요. 그에게 꿈이 하나 있다면 그것은 바로 위대한 로마 제국의 군인이 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의 군인으로 선발되기 위해서는 체력이 아주 좋아야 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시력이었습니다. 그래서인지 이 청년 열심히 눈 운동을 하는데요. 눈동자 굴리기, 눈동자 가운데로 모으기. 드디어 군인 선발 최종 시험이. 여기까지 오느라 수고들했다. 자, 이제부터는 오늘의 마지막 테스트인 시력 검사다. 전포로 234, 235, 236번. 네. 지금부터 시력 테스트를 실시하겠다. 자, 모두들 시선 앞으로. 234번 실시!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활을 잘 쏘아야 한다. 야간 궁술 테스트. 자, 235번 실시!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멀리 있는 아군의 신호를 잘 구분해야 한다. 먼 산에서 보내는 횃불이 신호 맞히기. 다음 236번 실시! 훌륭한 군인이 되려면 어디에서라도 신속 정확하게 방향을 찾아야 한다. 밤하늘에서 별자리 찾기. 여기서 잠깐! 고대 로마에서는 시력 테스트로 다음 보기 중 어떤 방법을 선택했을까요? 1번 야간 궁술 테스트, 2번 먼 산의 횃불이 신호 맞히기, 3번 밤하늘의 별자리 찾기.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 시대에는 뭘 보고 시력을 알았을까요? 뭐였을 것 같으세요? 저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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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궁 있잖아요, 궁술. 예. 예. 아, 화살 쏘는 예. 거? 밤에, 야간에. 예. 야간에 활을 쏘는 거. 그러면은 일단 시력 검사도 되고 또 전쟁에서 이기려면 활을 잘 쏘면 유리하잖아요. 제가 생각할 때는 그 별 보고 맞히잖아요, 별자리. 예. 왜냐하면 예전부터 그 점성술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 별을 보고선 뭐 운명도 하고. 왜 별점 같은 것도 많이 보거든요, 별자라서. 예. 왠지 로마면 또 별점 많을까 해서. 별자리일 것이다. 씨. 딱 보니까요, 햇불 같아요. 저도 햇불 같아요. 개그맨이죠? 바꾸겠습니다. 저 바꿀래요. 아, 좀 이래도 하세요. 바꿀래요. 아, 이제 한번 쓰세요. 아, 그래요? 그래요. 햇불이 왜 햇불이냐면은 왜? 길을 잃거나 그러잖아요. 그렇죠. 깊은 산 중에 집이 있거나 그 불빛을 보고선 부하들을 데리고선 거기 안전하게 그렇지. 데리고 갈 수 있기 때문에. 예전에 전쟁이 날 때나 봉화불. 그렇죠. 봉화불로 했잖아요. 예. 봉화불이 곧 신호였고 그 신호를 잘 보는 사람은 눈이 좋아야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봉화불과 역시 비슷한 햇불로 했지 않았나. 햇불. 네. 예. 자. 햇불. 정답이 네. 있습니다. 정답 보여주세요. 하늘의 별이 모두 몇 개로 보이는가? 네, 쟤네 별이 모두 8개로 보입니다.
꼬리 끝에서 두 번째 별을 자세히 보면 별이 하나 더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합격! 국두칠성이 최초의 시력 검사표라고 할 수 있죠. 이 우리가 큰 곰자리라고 부르는 이 두 번째 별을 미자르라 합니다. 또 그 옆에 작은 별을 알코리라 하는데요. 병사 후보생들이 이 미자르와 알코를 구별할 수 있을 때 병사로서 합격을 했다고 합니다. 오늘날의 안경은 단순히 시력 교정용뿐 아니라 멋을 위한 선글라스, 그리고 최근엔 여러 용도로 사용되는 특수 안경에서 엽기 안경에 이르기까지 그 쓰임새가 무한대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는 노동 연령을 확대시켜 세상의 흐름을 바꿔놓은 세계 발명품 안경. 안경은 세상을 바꿔놓은 또 하나의 눈입니다. 자, 뭐 다양한 안경을 저희가 봤습니다만 제가 들고 난 안경 바로 이겁니다. 너무 귀엽다. 아이고. 잘 써. 이게 안경인가요? 네. 제 눈알 크기에 맞추다 보니 이렇게 커지고 왔습니다. 집에 있는 창문인 것 같아요. 네. 이런 안경도 있고. 김영기 씨는 안경 없어요? 아, 저는 어떤 안경? 이 안경이라 보다요. 네. 네. 오. 2003년 올해 컨셉입니다. 아, 참 브래드 피트 쓴 거하고 그렇게 차이가 나나. 안경 같은 안경인데 네. 뭘 갖고 왔길래 네. 네. 뭘 갖고 왔길래 김영기 씨 도대체. 구박을 하세요. 네. 저는 그 바로 이런 안경을 뭐예요? 가져왔어요. 아, 그게 뭐예요? 이게 저 산악인 허영호 씨가. 허영호 씨. 산악인들이 쓰는 안경. 역시 사람에 따라 가져가 쓰니까 도둑 같지 마라. 날 입은 날마다 오마게 아니 홀라하골라하골. 눈 빠지게 피곤하다고 그럴 때 이렇게 해서 아, 눈 빠져 막 이러면서 줘봐요. 사람 아, 이미지가 틀려 보이네요. 재밌게 생겼네. 좋겠으면 네. 아주 특이한 어머, 모습. 어머. 와. 이 안경은요, 그 네. 낚시용이에요. 낚시용? 그 야, 밤에 네. 그 야광치를 더 잘 볼 수 있게 아. 만든 안경. 아, 그 야광치도 잘 보이고. 네. 낚시 안경. 둘이 같이 한번 써볼까요, 이거? 네. 쓰니까. 똑같아요. 아, 네. 부부 같아요. 아우. 근데 저는 아주 저 평범한 거예요. 자. 뭐죠? 네. 요거 하나 딱 들면. 뭐예요? 어디서 좀 본 거 같으세요? 해리포터요. 네. 비슷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안경으로 굉장히 본인을 갖다가 나타낼 수 있는 게 많네요. 여러 가지 안경 보여드렸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뭐 우리 몸이 천냥이면 눈이 구백냥이라 그런 얘기도 하는데 안경을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전에 안경을 쓰지 말고 이 눈을 건강하게 잘 보호하는 거. 맞습니다. 이게 정말 오늘의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자, 발견사는 유레커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여러분 아이디어는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한번 주위를 잘 둘러보시기 바랍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히 계세요.